할렐루야. 기쁨의 50일, 오늘은 40일째 되는 날입니다. 찬양하시면서 주님 주시는 성령님을 바라면서 찬양합니다. 449장, 예전 찬송가는 377장.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를 신실한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생각하지도 못한 것까지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특별히 택하여 주셔서 414의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일을 부족한 저희들에게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큰 믿음과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414의 놀라운 선교적 전략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고 그리하여 다시 한번 뜨거운 성령의 부흥을 일으키는 교회로 앞장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장경도 목사님,
부흥성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며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새로워지는, 그리고 심령이 치료받으며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여름에도 또 His Life 뮤지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아프리카와 엘살바도에서 일어났던 기적이 이번 말레이시아 땅에서도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땅에 수많은 어린이들이 구원을 받으며 또 온 나라와 민족이 주님의 복음으로 변화받는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서 앞장서시는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교회 모든 지도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그리고 지혜와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말씀을 전하시는 박우신 목사님,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말씀으로 치료받으며 변화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21절로 2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212페이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 하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레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였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바울의 선교 전쟁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박우신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나오실 때 할렐루야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지나간 마음도 편안하셨습니까? 옆에 분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분 이상씩 앞뒤 양옆으로 일어나시면 복잡하시니까, 예,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축복을 해야 됩니다. 늘 샬롬 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평강을 비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은 어제 미네아폴리스에서 개최되었던 414 North Korea, 죄송합니다. North Korea가 아니라 North America. 요새 자꾸 이 North Korea 얘기가 나오다가 보니까 입에 붙었던 것 같아요. North America 컨퍼런스를 잘 마치시고 안전하게 돌아오셨습니다. 허인행 목사님은 계속해서 연일 이렇게 또 담임 목사님을 대신하여서 이번에 10개 한 300명 정도의 프렌치 아프리칸 나라들 지도자들이 모이셔서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던 414 글로벌 세미나에 오셨던 지도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에게 그동안의 사역도 보고하시고 또 414의 귀한 그런 그 사명들을 전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아침에 새벽 예배 올 때에 밝습니다. 해가 길어져서 벌써 아침에 환하게 동이 터서 전에는 한 두 주 전까지만 해도 깜깜했는데 이제 환하게 이제 밝아졌습니다. 해가 길 때에 열심히 주일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장면들을 계속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앞에 두 절부터 이제 사실은 시작되는 것인데 바울이 얼마나 이 매를 맞았는지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에다가 내다 버리고 사람들이 그를 죽은 줄로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환영받고 칭찬받고 또 위함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반드시 핍박과 환난과 그리고 여러 가지 아픈 일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전도하시거나 혹은 선교하러 나갔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복음이 꼭 이렇게만 전해야 되나 그러고서 마음에 상처를 얻고 발걸음을 한 발 뒤로 빼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상처를 받든 안 받든 환영을 받든 핍박을 받든 앞으로 전진하며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해가 되든 이익은 볼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미 받은 영적인 육적인 모든 기득권을 아직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부어준다고 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주판 튕기고 계산기 두들겨 봐서 손해 안 보는 데까지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퍼주어도 우리가 손해를 보아도 끝까지 해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복음만이 하나님의 말씀 구원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복음 자체가 구원입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 케리그마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말씀에 대한 선포입니다. 케리그마의 가장 중요한 골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골자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1, 2, 3차 전도 여행을 하고 마지막에 보면은 로마서나 사도행전에 보면은 로마 여행까지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많은 정권자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정권자들 앞에서도 그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자기 자신이 로만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어떠한 자기의 정체성이나 아니면은 자신의 일을 대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죽으심과 고난과 또 부활과 이러한 것들을 말하기 위하여서 바울이 로마에 가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환난과 핍박 혹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두 부류의 세력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의 세력이 있고 하나는 한시적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은 바로 없어질 일이지만은 사단이 지금 권세를 세상에 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이 세력의 부딪힘 가운데 사는데 이 두 가지 가운데에는 절대 중립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시카고에 사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은 시카고의 별명이 그 윈디 시리입니다. 정치적으로 야당과 여당 성향을 이렇게 관망한다고 해서 sitting on the fence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쪽을 보고 저쪽을 보면서 중립지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영적인 세계에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남한과 북한에도 demilitarization zone이라고 하는 이 비무장지대가 있습니다. 여기는 그래도 일단 무장하지 말고 자연 그대로 놓자. 뭐 이래서 이번에 박 대통령 오셔서 또 이제 이 평화의 무슨 이 뭐라고 하죠? 그 이 공원을 또 그 안에 만들자고 하는 뭐 제안도 하고 그러셨다는데 아무튼 간에 남한과 북한 사이에도 중립지대가 있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부분에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 세력이 아니면은 악령에 속한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나갈 때에는 이 두 가지가 충돌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곧 기본적인 영적 충돌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나라 밖을 나갈 때에는 문화 충돌이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충돌할 때 발생되는 여러 가지 아픔과 상처와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많은 그러한 손해들을 우리가 계산을 미리 해두지 않으면은 전도하다가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냐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우리가 잘못 생각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 사도가 죽기까지 매를 맞은 겁니다.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고 거의 죽은 것 같아서 성 밖에다가 내다 버렸는데 가서 사람들이 이제 놀라서 가보니까 바울사도가 죽질 않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사도가 일어나서 병원을 가든지 아니면 의사를 찾아가든지 아니면은 자기를 그렇게 때린 사람들을 누군지 살펴보러 간 것이 아니라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가 곧바로 다시 시작한 일은 뭐냐면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다시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 이웃에게 혹은 아는 분에게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다가 우리가 상처를 받고 혹은 손해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왜 복음을 증거하다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손해가 있어도 끝까지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기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노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채우겠습니까? 십자가에 따라 올라가서 거기에서 못 박히고 가시면류관 쓰고 옆구리에 창을 받아서 받는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리고 또 손해를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도 우리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어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곧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들고 나갈 때 또 발생될 수도 있는 환난과 핍박과 손해와 이러한 것들이 있지만 이것을 무릅쓰고 나가는 것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서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사용하셔서 복음을 들고 나가게 하시는데 결국은 십자가로 인하여서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기는 것은 지식과 물질과 세상적인 권세가 아니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십자가에서부터 흐르는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을 때 다시 말하면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담대하게 나아가 외칠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마치 찢기처럼 여겨질지라도 그랬어요. 바울사도가. 찢기가 뭐냐면은 여러분 싱크대 안에 부엌의 싱크대 안에 우리가 식사하시고 설거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김치도 걸려있고 밥풀떼기도 걸려있고 생선 가시도 걸려있고 그 체에 걸려있지 않아요. 그게 바로 찢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찢기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근데 오늘날 많은 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위함을 받으려고 하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자기 자신을 나타내려고 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 나가려고 할 때가 종종 있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결과가 뭐냐면은 상처로 온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복음 증거하다가 상처받았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복음 증거하다가 상처받은 것은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나갔다고 하는 반대 그 이 반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한 일이 있으면은 그것이 여러분 하늘의 상급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에도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어떤 핍박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주의 십자가만 사랑하겠다고 우리는 이미 약속하고 다짐한 사람들이며 그 십자가로 구원 얻은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는 면류관 받을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들의 면류관은 하늘에 있습니다. 여기서 면류관 받으려고 하면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증거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수단으로 증거하게 되게 돼 있고 그러다가 보면은 결국에는 빛난 면류관은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고난과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의 면류관과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다시 승교하시는 내용이 빌립보서 2장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면류관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쏟아 부어야 됩니다.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그러면은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승리의 의미는 이 땅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비록 힘들고 고단하고 손해를 보고
아픔을 당하고 세상에 찢김을 당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세상에서는 우리가 실패자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으로만 끝났다고 하면은 예수님은 실패자처럼 보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끝까지 묵묵히 아사셀의 어린 양처럼 십자가로 끌려 나가셔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한마디 자기 자신에 대한 변호도 안 하시고 옆에 있는 한 강도가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천사들을 한번 불러다가 당신도 내려가고 우리도 한번 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아버지께 구하여서 열두 영을 불러내지 않을 수 없느냐 그러면서 그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서 천사들을 불러내려서 다 멸하고 때려 부시고 너희들이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내려오셨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의 구원은 이미 사라져버리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환난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 예수님을 닮은 성도, 크리스천인 우리는 오늘 주님처럼 어떤 환난과 곤경 가운데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인 줄로 알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고 나갈 수 있는 신앙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이 앞에 있는 19절 말씀해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돌하니 그들이 돌로 쳐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남들까지 못 받아들이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 한 일단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 핍박하고 돌로 치고 죽이고 있는데 그 원인을 가만히 따져 들어가 보게 되면은 시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시기입니다.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하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로 인하여서 자신들에게 구원을 주려고 하는 것인데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은 크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하나는 수긍을 하고 인정을 하면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부정적으로 이것을 아예 받아들이지 않는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 거부하는 것을 넘어서서 아예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은 핍박 가운데 들어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저 교회 자체를 증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죄가 있다고 얘기하면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 특히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은 단순하게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거부를 하는 사람은 핍박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그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을 집어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오늘 우리들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는 일이시고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아시기 바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됐어요. 거룩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앞부분만 살짝 외우고서 끝나버리면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거룩한 제사장에서 예배드리고만 끝나면은 뭐 하겠습니까? 그 우리를 불러주신 기이한 빛에 들어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을 삼아주셨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은 내 하나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복받고 잘 살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베드로전서 2장 9절 뒷부분에 보면은 우리를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기이한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 빛은 이러한 보통 이러한 빛이 아니라 기이한 빛, 즉 구원의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를 불러내어서 그 기이한 빛,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덕을,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행사를 성전하게, 즉 복음을 증거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지금 이 414 사역을 통하여서 적게는 18억 5천만 명의 어린 아이들이 다 계시지만 넓게 보면은 온 세상 지금 70억을 향해서 나가는 우리의 행군이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있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상처받는 일로 인하여서 그것 때문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죽을 죽도록 매를 맞는 겁니다. 뭐 얼마나 피범벅이 되고 상처를 많이 받았는지 일어나가지고서 낙심할 수도 있어요.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지금 증거하는데 길을 평탄케 열어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이렇게 사실 해도 별 문제가 없을 정도로 매를 맞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사도는 아무런 불평과 원망하지 아니하고 툴툴 그냥 털고 일어나서 자기를 그토록 죽도록 매를 때린 사람들에게 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자존심 상한 일이 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손해를 본 일이 있습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우리가 여러분, 우리 정말 그 세상 사람들에게 찢기처럼 여긴 그런 역임을 당한 일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마음 끌어안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지금 여러분의 뇌리에 스쳐 지나가는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에, 복음 제시를 할 때에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 사람이 혹 생각이 나신다고 하면은 오늘 그 이름을 붙잡고 강단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한두 번 하다 끝나는 것으로 복음은 전해지지 않습니다. 생명을 내대고 끝까지 나가야 되는데 그러한 훈련과 그러한 역사들이 있어야 우리가 여러분 복음을 들고 18억 5천만 명을 향하여서 끝까지 나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절 말씀해 보니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또 더베로 갔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더베로 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또 아직까지 자기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매맞고 일어났지만은 거기 이 지역뿐만 아니라 더베라고 하는 또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곳으로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복음밖에는 다른 것이 소망이 없다고 바울은 생각했고 그것이 바로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은 쉽게 중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은 여러분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잠자리에서 거뜬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새벽 제단에 나오게 하신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명에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각 개인에게 주신 사명도 있지만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역사적인 일들을 감당하라고 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두 가지를 다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받은 사명이 아니라고 하면서 지금 우리가 함께 감당하고 있는 이 사명을 부인하게 되면은 이것은 자기의 존재의 그 이유를 부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한 개인도 그렇고 한 가정도 그렇고 특히나 교회의 공동체의 존재 목적은 복음 증거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 주신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414이라고 하는 이 탈국계와 같은 여러분 마지막 추수 때에 여러분 추수하는 현장에 옛날에 다 보셨죠. 뭐 지금이야 콤바인더가 지나가면은 다 이것을 걷어들여가지고 안에서 나락을 다 떼내고 알곡을 다 떼내고 옆으로 트럭에 쫓아가면서 이미 그냥 조그만 포대에다가 그 벼들이 다 들어가서 재봉질까지 해가지고 툭툭 떨어져요. 그리고 옆에는 그 뭡니까? 그 줄기 같은 것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쌀나무에서 쌀이 나온다고 하니까. 그 줄기 같은 것들이 다
묶어져가지고서 건초더미로 둥글둥글하게 해서 크게 해가지고 나와버립니다. 근데 옛날에는 어릴 때 시골에 저희 큰 집에 가보면 탈곡기가 있었어요. 발로 막 이렇게 밟으면서 막 큰아버지, 큰어머니가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볕단을 가지고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서 탈곡기 위에 이렇게 뭡니까? 철사 같은 것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박혀 있는데 거기다 대고 탈곡기질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볕단은 볕단대로 이제 내놓고 이건 나중에 새끼를 꼬시든지 뭐 이제 무슨 뭐 연물을 만들든지 아무튼 만들고 이 알곡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440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탈곡기라는 거예요. 사역을 놓고 잠자는 사람들을 깨우는 탈곡기이기도 하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을 향해서 나가는 탈곡기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타작마당이 이제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타작마당에서 여러분 앉아서 놀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농사를 하고 지금 탈곡을 하고 있는데 추수를 하고 있는데 인순이 하나라도 지금 급하고 하나라도 모자란 판인데 예를 들어서 그 탈곡하고 있는 추수의 마당 가운데 누가 앉아서 혼자 신문부가 앉아있고 혼자 개인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과연 그 가족인가 그 공동체 일원인가를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뭐를 심을 때도 그렇고 나중에 추수할 때도 그렇고 동네 사람들이 품앗이를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일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오늘 한 교회에 있는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사명을 얼마나 지금 탈곡기를 돌려가면서 복음으로 추수를 하고 있는데 우리 여러분 앉아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것을 함께 돕는 마음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나오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명은 죽음도 넘어가는 것이 사명입니다. 죽기까지 감당하는 것이 사명이에요. 오늘 함부로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는 말을 쓰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우리 가정에 주신 사명, 우리 사업장에 주신 사명,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먼저 우리를 불러내어서 구원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손에 손을 붙잡고 나가면서 계속해서 여러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이 탈곡기를 지금 돌리게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피곤함이나 또 손해보는 일이나 아픈 일이나 상처받은 일이나 여러분 그 현장에서는 그것을 이유로 내세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아침에 바울사도는 지금 매를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일어나서 속에 엉켜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앙심을 품고 뒤에서 후욕하거나 이러한 마음을 갖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몸은 아프지만 지금 온몸이 터지고 쓰리고 아프지만 더 먼 곳으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나갔던 이 바울이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 나타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자랑스럽게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고 사용하고 계시고 능력 주시고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을 깊은 단잠에서 깨워주셔서 또 주님 앞에 달려나와 해가 동틀 무렵에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위하여서 먼저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도 새벽 미명마다 동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감당하시는 귀한 그 사역들 자기의 오른대로 행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스케줄에 맞추어서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주님을 본받아 오늘 저희들도 주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개인의 안일함과 축복과 형통에 매달리지 아니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오늘 이 아침에 서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복음을 증거할 때 저희가 환난과 핍박에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상처와 또 여러 가지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선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있는 저희가 아닌가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를 상처받게 하게 하고
또 아프게 했던 사람들조차도 저희가 용서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끝까지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에 저들의 심령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충만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저희들 자신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빚진 자가 된 것을 알게 하시고 이 빚을 저희들이 열심히 뛰어서 또 사명을 감당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수반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오늘도 기쁜 복음 증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 목사님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들으신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삶 속에서 저희들 다시 한번 건강으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물질로 바쳤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으신 손길을 주님께서 붙드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성령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기도면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이제 받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으므로 헐벗고 굶주리며 애통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목숨까지 저 십자가에서 저희들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도 주님의 귀한 제자로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믿음으로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울은 온 몸과 살이 붓고 찢기고 오늘 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산 넘고 물 건너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삶 속에서 다시 한번 이 아침에 믿음을 고백함으로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쁨의 50일 40일째 맞는 날입니다. 이제 저희들 다시 한번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케 도와주시옵시고 사명 감당하는 귀한 하루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장경동 목사님 귀한 집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또 포포틴 사역, 유럽과 또 남미의 에클레시아와 또 말레이시아의 히슬라이프, 주님 저희들 사명 감당케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저희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탈곡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삼창하고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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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이여, 우리의
주시고 인도하시고 주님을 주장할 수 없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의 생각으로 하지 않나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큰 사명 감당하시고 하나님 그 사랑을 나도 갖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부끄러진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사명자로서 사명자로서 하나님 주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내 모든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안에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귀한 능력 안에 갈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깨우면 기도요 주님 살아계신 말씀을 마음에 하나님 온 삶의 대장이 복음의 전도인 우리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 연약한 육신을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기 못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복된 말씀을 증거 영의 귀한 사람으로서 굳어감이 없도록 오늘도 주님의 귀한 복된 삶 증거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옵고 삶의 전파 복음의 전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삶 속에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의 귀한 복된 삶을 속에서 너에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속도 간절히 바라옵고 인도하시며 보신 아버지 하나님 주 이름을 부르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보이신 그 섬김의 삶을 나도 하게 도와주셨습니다. 그 어떤 모든 상황에 속에서 바울이 보여줬던 귀한 그 섬김의 그 복음의 열차를 그들에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날로 왕성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에 주옵시고 주장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 이름을 부릅니다.
홀레서 도망가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아가시고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주님이여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주님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믿는 자로서 몸에 낙해서 하늘 앞에 간구하는 현실을 하겠습니다. 식구들의 소리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한 구원을 구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다시 한번 주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육신을 주님께서 보시고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심판께 놓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며 주께 영원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오니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주님 믿음보다 가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부르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성령 충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전에 들으신 귀한 사명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조금 더 보장을 받도록 주님 주신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제 귀한 말씀의 잔치를 예배할 수 있고 주님 준다고 했습니다. 주님 자기 목숨의 귀한 모든 삶을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귀한 이 귀한 말씀의 자체를 통해서 성도들의 삶이 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은 믿지 않는 우리들이 주 앞에 나와서 은혜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보고하는 길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하고 예배하기오 또한 예배하신 귀한 축복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재단에 내리신 귀한 이 잔치 주님께서 운명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잔치로 인해서 더 날로 부흥하며 발전하기 하나님 말씀이 왕성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들어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에클레시아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성길과 우리들의 삶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이 에클레시아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 저 멕시코와 또한 유럽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좋게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귀한 사역을 축복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께 영광을 위하여 살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드린 날로
신음하며 고통하며 주님 많은 백성들이 주의 긍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제는 주님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주님의 귀한 품으로 품어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빛나게 부담하며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쉬고 주님 기다려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주여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헐벗고 굶주리며 주님의 큰 긍휼을 기다리는 백성들을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주님께서 붙드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주님 간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역사에서는 다 받아내는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아침을 다해주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대단히 내리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시고 주님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자녀마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함께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 속에